콘서트 보면은 행복해. 개그 콘서트 보면은 즐거워. 이 노래 잘하면 뭐 하겠노. 다 소용없는지라.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. 저는요, 일요일 저녁에는 약속을 잡지 않아요. 해외에 있을 때도 한국이 그리울 때면 개그 콘서트를 꼭 찾아봅니다. 야, 막내야. 예. 우리 미안한데 커피 세 잔만. 예, 알겠습니다. 아, 난 냉동으로 갈게. 예, 알겠습니다. 아유, 근데 요즘 후배들 문제야. 문제예요. 몇몇 선배들 있잖아. 짬밥 조금 된다고 후배들 코너에다가 숟가락 얹어가지고 하는 애들 있어요. 그러면 안 돼! 야, 개그맨은 말로 웃겨야 되는 거 아니냐, 우리처럼? 어? 아, 요즘 누가 이렇게 분장으로 웃겨가지고 개그맨 세 명을 해먹으려고 그래. 그렇지. 아, 이해가 안 돼!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. 야, 재관아. 네. 우리 700회 특집 때 우리 뭐 하면 되냐? 700회 특집으로 새 코너 하나 준비했어요. 새 코너? 예, 네, 제목이, 버티세요. 뭐? 야, 그 뺨 때리는 거잖아. 아, 그건 버틸 거고요. 이건 버티세요입니다. 어? 일단 후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. 오케이,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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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안나씨. 안녕하세요. 안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준비됐지? 네. 그럼 한번 보여주자고. 오케이. 자, 갈게요. 자, 스탠바이! 레디! 액션! 아, 내가 꿈만 그리던 개콘 무대에 서게 된다니. 참 믿기지가 않네. 이제 이렇게 개그맨까지 됐으니. 이제 스타가 될 일만 남았나? 아, 여기가 개콘이구나. 오빠! 야, 내가 여기까지 찾아오지 말랬지. 어? 이제 너 같은 애는 나랑 못 만나. 난 오빠 도시락이라도 좀 먹으라고. 야, 이딴 거 안 먹는다고. 갖고 꺼져! 너무해! 선배 아십니까? 어. 이게... 선배님! 어? 저 잘 참았죠? 어? 잘 참았어, 잘 참았어, 잘 참았어. 네, 네, 어려운 거 없습니다. 이런 겁니다. 자, 네. 이거 버티고 아니야? 아니, 아니. CF 4개 찍으셔야죠. 찍으시! 자, 그럼 우리 준영 나왔습니다. 자, 우리 준영 밀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스탠바이! 레디! 액션! 재미! 걱정이요, 걱정이야. 전쟁한 지 10년이 지났어. 우리 군사들, 도대체, 어디가 있는 게? 여기가 오빠가 일하는 개콘이구나. 오빠. 오랑캐씨? 아니, 어떻게 알았지? 너 잘 만나. 아이고, 아이고. 너 진짜 오랜만이다. 에이, 오빠. 짜장면 드시러 가실래요? 아, 그럴까? 네. 짜장면은 무슨. 나 도시락 싸왔어. 먹고 있어. 갈게. 응? 응? 야, 정말 구질구질하게 내가 이런 거 갖고 오지 말라고 했지. 이런 거 갖고 오지 말라고 했지! 너무해. 야, 야, 너 지금 나 때린 거냐? 이라이, 나쁜 사람! 나쁜 사람! 난 나쁜 사람이라. 오빠 왜 그래? 내가 닦아줄게. 내가 닦아줄게, 오빠. 괜찮아? 그래. 자, 다음 주인공이 대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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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형님. 야, 죄송합니다. 미안하다. 내 와이프가 지금 집에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. 아, 이거 얼른 하고 가면 돼요. 근데 형, 대형 이거 특이사항 있어요? 무통증이에요? 미친 거 아니야 너? 네? 내가 무슨 무통증이 있어? 나 그냥 스치만 해도 얼마나 아파는데. 집에 있는 애들 생각해야죠. 딸딸딸. 가자. 자, 가봅시다. 자, 안나야 준비해. 잠깐만, 잠깐만, 네. 잠깐만. 다 좋은데 얘만 바꿔줘. 나 도저히 얘한테 못 맞겠다. 알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저 다른 미모의 여배우 한번 오케이. 준비하도록 할게요. 알았어. 자, 갑시다. 자, 갑시다. 스탠바이! 레디! 액션!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?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요? 오빠! 오빠! 소고기 사줄까? 예, 선생님. 나 왔어요. 아, 진짜 뚜껑 열리네. 어? 야, 녹화장에 찾아오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? 오빠,
오빠 먹으라고 맛있는 도시락도 싸왔어요. 이딴 거 필요 없어. 너 음식 더럽게 못하잖아. 가져가. 이런 거 다 연습해야 되니까. 어? 써 꺼져. 마 이번엔 뭐하겠노. 하고 소고기 사 먹겠지. 소고기 뭐하겠노. 소고기 한 번도 안 사줬잖아. 우리 아버지요. 아, 잘못했습니다. 사실은 소고기 안 사먹어 내가. 씨. 아, 나 진짜. 동미 아버지요. 아, 이걸 왜 못 버텨? 이거 버티면 그냥 바로. 아이고, 우리 개그 콘서트의 대들복 기둥. 예? 우리 성호 형님 계시네. 성호 형님, 자 준비하세요 형님. 아니 기운 내세요. 그러지 마세요 형님. 잘 아시잖아요. 그래. 알겠습니다. 저기. 네. 좀 야, 개콘에 이쁜 애들 있잖아. 지금 연약하고 갸녀프고 이런 애들 준비돼 있습니다. 아 그래? 키도 아담하고 피부도 애기 같고 하는지도 애기 같고 완전 솜털 같은 애. 응? 어? 그래. 자 가봅시다. 일단 시작하자. 자 갑시다. 자 성공한 갈게요. 나와. 스탠바이. 어. 그래. 자 얼른 나와요. 레디 액션. 자 우리 동물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해요. 잘한다 잘한다 얘들아. 여기가 녹화장이구나. 어, 오빠. 야, 네가 여기가 뭐라고 찾아와? 짜증나게. 뭐? 좋아. 아! 야, 너 선배가 맞는데 가만히 있어. 따라와. 야, 토끼 일로 와. 선배가 맞는데, 어? 그냥 보고만 있어? 야, 너 몇 끼야? 죄송합니다. 25기 이성도입니다. 야, 너는 어? 이 나이 맞고 내가 어? 맞는 게 웃기냐? 너도 나이 먹어봐 임마! 난 아이 65이야, 65. 나이 먹어도 웃길 수 있을 때까지 버텨! 알겠습니다! 선배님! 계속 웃기래!